대한성공의 두 번째 주교였던 다나덕 주교님은 놀랄 만큼 교회를 빠르게 성장시켰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일을 했던 다나덕 주교님은 주교님이 되신 지 5년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튼튼 주교님을 데려가셨어요. 하늘나라에서는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척 열정적이고 건강한 분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안타깝군. 에휴. 그러게, 쉴 틈 없이 일했으니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아프기 시작하니 장사 없네. 성격처럼 금방 세상을 떠나셨어. 엄마, 튼튼 주교님이 보고 싶어요. 그래, 나도 주교님 보고 싶구나. 앞으로 우리 성공회는 어떡하지? 대한성공회는 갑작스러운 다나덕 주교님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켄터베리 대주교님은 영국에 있던 트롤로프 신부님에게 얼른 편지를 보냈습니다. 트롤로프 신부님,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일꾼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동안 터너 주교님은 한국교회에 일꾼들이 부족하니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한국을 잘 아는 트롤로프 신부님이 뒤를 이어 주님의 교회를 돌보아 주세요. 다나덕 주교님이 세상을 떠나기 20년 전 트롤로프 신부님은 존 코프 고요한 주교님이 한국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습니다. 코프 주교님, 여기를 정리하고 나면 저도 금방 뒤따라가겠습니다. 트롤로프 신부님과 터너 신부님은 고요한 주교님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두 신부님은 서로 의지하는 친구였습니다. 터너 신부님, 나 고향에 좀 다녀올게. 트롤로프 신부님, 꼭 다시 와. 아무리 고향이 좋아도 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고. 알았지? 하지만 트롤로프 신부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던 신부님은 마음 한구석에 한국이 남아있었습니다. 중국에 새로 생기는 교구 주교님이 될 기회도 거절했습니다. 켄터베리 대주교님의 편지를 받은 트롤로프 신부님은 런던 북쪽에 있는 큰 성당 알반교회 사목을 뒤로하고 선교의 발걸음을 옮겼어요. 터너 주교님, 나 한국 떠난 지 10년 만에 내 나이 50이 다 돼서야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고생했어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어요. 트롤로프 신부님은 한국을 떠난 지 10년 만인 1911년에 주교님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대한성공회에 필요한 것은 한국인 사제입니다. 한국인 성직자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1914년 강화도의 강화 수도원이라는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대한성공회 최초 한국인 사제 김희진 신부님, 앞으로 대한성공회를 잘 부탁드립니다. 1915년 12월 21일 한국 성공회 최초의 한인 신부님이 탄생하였습니다. 주교님, 서울에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느님의 나라 사람들은 국적이 상관없지요. 서울 한복판에 상징적인 교회가 필요합니다. 1926년 5월에 트롤로프 조마가 주교님은 미완성이었지만 서울 주교자 성당을 세웠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으니 성공회도 일본을 따라가야겠죠? 지금 한국이 일본의 지배 아래 있다 해도 주님의 교회는 다릅니다. 일본이나 중국, 세계 어느 강대국에 소속된 교회 말고 독립적인 대한성공회로 서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교님, 복잡한 일이 점점 늘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대한성공회가 더 탄탄해지려면 의회 제도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이 될 올바른 기준도 세워야 합니다. 조마가 주교님은 1916년에 이르러 교구의회와 대한성공회 헌장과 법규를 만들었습니다. 조마가 주교님은 모르는 게 없어. 완전 똑똑해. 고요한 주교님, 다나덕 주교님 두 분 모두 경험하기도 했고 워낙 배운 것도 많은 분이시잖아. 아는 게 많아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정리하고 체계를 세우는 일은 쉬운 것은 아니야. 맞아. 대성당 세우실 때 말씀 들었어? 다나덕 주교님을 기념하는 일이라면서 서로 다른 민족이 한 성당 안에서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자고 하셨잖아. 그때 난 사실 울컥했다. 나라가 못하는 일을 교회가 하네. 우리 민족이 엄청 큰 시련을 겪고 있는데 외국인 주교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다니. 조마가 주교님은 우리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시면 좋겠어. 우리가 함께 하자고. 하느님의 일꾼들은 수고가 많으니까 이럴 때 손발을 모아야지. 자네 신학교 들어갈 셈인가? 아니 뭐. 아, 그럼 내년에 같이 가볼 텐가? 조마가 주교님은 1930년 람베스 의회 일정을 마치고
한국행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주교님을 태운 배는 고베 항구에 들어가면서 다른 배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주교님은 심장마비로 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대한성공회를 위해 한국인 성직자를 위해 모든 교회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봉헌해야 합니다. 대한성공회가 당당하게 우뚝 서길 기대하고 응원했던 조마가 주교님. 교회는 감사의 마음을 새기기 위해 영혼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였던 조마가 주교님을 서울 주교자 성당 소성당에 모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느님 나라를 위해 함께 해 주십시오.